네, 정말 코스닥의 950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 지수 안에서 시총 상위 종목의 상승 랠리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러다면 다 같이 오르는 건 아니더라도 지수가 천을 찍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봤는데요. 오늘 갑작스럽게 956선에서 주가가 그리고 지수가 밀려가면서 800선을 훌쩍 하회하는 모습까지 마이너스 5%까지 장중에 보여줬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그럼 그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좀 긴급 진단으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김성훈 이사, 이상엽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마 두 분 다 뭐 여기 회사 오시는 길에 시장의 하락을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사님? 네. 일단은 오늘 낮 12시에서 1시까지만 시장을 봤을 때는 이 소위 2차 전지 섹터로 온 시장에 수급이 몰리면서 상승 종목 수가 99개에서 100개인데 코스닥 지수가 1%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맞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시장에 이렇게 몸을 담고 있으면서 이런 정도의 극심한 쏠림은 처음 본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포모의 정말 극심한 포모를 올 전장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ADR 지표라고 하죠.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의 비율이 극심한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간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항상 그렇지만 이제 다리 차면 기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누구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실현에 대한 욕구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내일 새벽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리가 뭐 인상이 될지 동결이 될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금리단에서 중요한 변화를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누군가는 분명히 어떤 뭐 변화의 흐름들을 나오기 전에는 어느 정도 차익실현에 대한 욕구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여지면서 갑작스럽게 매물을 쏟아지는 모습들이 나왔고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잊혀진 섹터이다 보니까 네. 그것들이 밀리면서 결국은 이제 선물까지 끌어내리고 그러면서 다른 종목까지 다 끌어내리는 그런 흐름들이 장중에 다시 한번 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총체적 난국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이거겠죠. 앞으로 2차전지 섹터의 경우에는 변동성 구간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가지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지 여기서 변동성 구간에서 신규 진입의 경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동안 소외가 되었었던 여러 가지 섹터들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닥에서 이제 뭐 전혀 펀더멘탈의 변화가 없는데 바닥에서 움직이는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쪽으로 수급이 확산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해서의 심한 변동으로 인해서 지수가 출렁했다. 왜냐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시총의 파이가 컸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오늘장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도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씩 그럼 그 안에서의 눈에 띄었던 종목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만나보시죠. 첫 번째 긴급진단 바로 SK배터리 후발주의 운명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까지 저희가 이상희 기사님 LS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오늘은 SK배터리 삼형제, 뭐 SK이노베이션, SKIT, SKC의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SK온의 효과라고 보고 아 그래 맞아 SK온이 있었지 아직 이 종목이 저평가야라고 우르르 몰려갔는데 지금 또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내가 너무 후발주에 갇혀버리면 어떡하지?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네. 오늘 SK그룹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특히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이차전지 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좀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저평가로 인식됐었던 뭐 그룹이나 종목으로 매수가 좀 확산되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SK그룹주까지 이렇게 순환매 속에서 매수세로 인해서 좀 상승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K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반도체도 그렇지만 이쪽으로의 이제 공장에서의 뭐 수율이나 이제 가동률 개선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뭐 수율 가동률 개선 중에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첨단 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도 좀 기대감은 좀 낮아진 거는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LG엔솔에서도 좀 실적 좀 확인했을 때 뭐 상대적으로 좀 뭐 덜 받은 부분도 있었고, 근데 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이연될 것으로 보이는 점도 이제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자금 조달도 뭐 상반기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SK
이제 SK 오늘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자금 조달도 열심히 해왔고, 또 이제 어제 또 이제 소식을 들어보니까 미국 에너지부를 통해서도 약한 한화로 한 12조 원또 이제 필요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뭐 자금 조달도 크게 문제가 없고,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집중됐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매수세 확산으로 좀 관심을 받고 있다. 물론 시장 영향도 있겠지만요. 네, 참 안타까워요. 타이밍이 좋을 때 이렇게 주가가 올라준다면 그래, SKIT, SKC 너무 저평가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의 경우는 최근 유가가 또 올라가고 있으니 이거다 하고서는 많은 분들이 고르셨을 텐데 왜 하필 오늘장에 시장이 흔들리면서 SK그룹주에도 찬물을 끼얹는지 과연 우리가 이 후발주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이냐, 아니면 그동안 못간 종목에 대한 후발주 혹은 저평가주의 서름을 이번에는 그래도 나홀로 탈피할 수 있을까? 어느 쪽의 의견이 더 맞겠습니까? 네, 뭐 일단은 첫 번째 이유가 좀더 근접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항상 그렇지만은 섹터가 이 네. 상승의 클라이막스에 들어갈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그동안 가지 못했었던 종목들마저도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 대표적으로 오늘 SK이노베이션, SK아이테크놀로지, 엔캠 같은 그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물론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뭐 유가가도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고 수율의 정상화 등 물론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주식 시장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대장주도 아니고 이등주도 아니고 삼등주였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용보다는 어떤 주식 시장 입장에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 낙폭과 대주의 뒤늦은 반등의 동참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그래도 우리가 펀더멘탈적으로 우리가 중장적으로 좀 좋게 볼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나라고 본다라면은 최근에 포스코홀딩스가 예, 급등했던 이유, 그리고 LS가 급등했던 이유를 우리가 되돌이켜 본다면은 포스코홀딩스의 경우는 안정적인 철강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신성장 사업이 그려지면서 멀티플이 다시 바뀌었고요. LS의 경우도 전선 사업이라는 안정적인 성장 사업을 바탕으로 그 위에 풍력, 2차 전지, 이런 신성장 사업이 더해지면서 멀티플이 다시금 바뀌는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번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라면서 그 중에 목적 중에 하나가 수소, 암모니아, 탄소 포집 등 친환경 사업을 이제 추가를 했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후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구체화된다라면은 역시 SK 이노베이션의 경우도 수율의 안정화, 유가의 안정과 더불어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 역시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현상을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뭐 단도직입적으로 SK 이노베이션, SKIT, SKC 이 종목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지금 2차 전지 열풍 속에 에코프로 그룹주가 움직였고요. 포스코홀딩스 그룹주가 움직였고 어제는 LS, 뭐 HD 현대, 오늘은 SK 배터리 그룹주가 움직였잖아요. 오늘 이 시장으로 인해서 이 그룹주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강세장은 좀 끝이 났다 혹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또 JLS를 찾으려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공부하셨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찾아야죠. 네. 찾고 또 예. 뭐, 네. 그럼 오늘장의 하락은 괜찮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야, 그것보다는 네. 일단 종목으로 계속 집중하는 건 중요한데, 예. 이제 오늘부터 좀 시장에서의 또 변동성이 커지는 게좀 시장의 좀 안정을 찾는 게 먼저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번 주위 한번 둘러보세요. 제 주위에 한 달이 건너서 보니까 주식에 관심이 없었던 분이 어제 들어보니까 주식 계좌를 튼다는 그런, 네. 그러면은 만약에 그분이 주식에 관심도 없었는데 계좌를 튼다. 어떤 종목을 사려고 했을까요?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시장이 좀 안정을 찾고, 그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대신에 뭐 분리막 관련돼서는 최근에 뭐 WCP나 SKI테크놀로지, 최근에 뭐 흐름 좋고 오늘도 좀뭐 출렁거리는 부분이 있지만 분리막,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낮은 부분이니까 더 한국 업체들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좀 소외받은 부분도 있어서 분리막 쪽으로의 관심은 계속해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분리막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해액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쪽 섹터가 그동안 많이 소외가 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분리막도 그렇고 전해액도 그렇고 이게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네. 그냥 우리가 주문해서 이것저것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아니라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하고 이미 배터리를 처음에 제작할 때부터 이제 그 업체들과 같이 이제 얘기를 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상반기의 경우에는 뭐 우리가 다 알듯이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퓨처엠 쪽에 다시 한번 쏠다라면은 하반기 이런 부분들 조금 안정이 된 이후부터는 이런 그동안 상반기에 소외가 되었었던 2차전지 소재 쪽으로도 다시금 시장이 좀 쳐다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님이라면은 오늘 만약에 내가 그동안 나는 현금을 좀 갖고 있었어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어 하는 분들이라면은 시장에서 윗꼬리가 달렸지만 여전히 빨간불을 켜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 쪽으로 보시겠어요? 조정식 분할 매수를 아니면은 오늘 상승하려다가 이 추세가 좀 꺾여버린 LS라던가 혹은 뭐 뒤늦게 오른 후발주 쪽으로 매수를 해보시겠어요? 지금 당장이라고 한다면은 네. 포스코홀딩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요? 네, 왜냐면은 결국 지금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결국 밸류에이션이지 않나 싶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여러분들이 다 시총을 합산해 보시고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시총을 보시게 되면은 딱 느낌이 오실 겁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정말 싸 보이거든요. 네. 지금 포스코홀딩스의 시가총액이 100조를 물론 에코프로 단순 비교를 한다면은 포스코홀딩스의 시가총액 100조를 가더라도 솔직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외국인의 공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고 주가의 변동성 크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느 정도 이런 소강 상태가 지나고 난 이후에부터는 다시금 포스코홀딩스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면서 좀 다시금 재상승하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순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에코프로 그룹주보다는 포스코홀딩스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저평가된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2차전지 그 외 소재주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를 보겠다. 그리고 이상현 비사님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LS그룹주를 이전에 이야기하면서 충분히 수익을 냈던 종목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네. LS와 LS일렉트릭. 오늘 이 종목의 하락에 대해서 이상현 비사님은 살짝 비중 조절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더 들고 가시겠습니까? 네, 여기 앉기 전에도 살짝 봤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LS 참 저평가된 것이 이번 주에 들어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그런 계기가 돼서 움직였고요. 뭐 조정 시에 관심 지속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워낙 또 뭐 전구체도 그렇고요. 또 황산 니켈 생산도 그렇고요. 뭐 풍력 모멘텀도 그렇고요. 뭐 전기차 충전도 그렇고 참 중요하게 볼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조정 시에 급하게 나는 뭐 수익을 내야겠다. 그런 관점이 아니고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뭐 LS나 LS 일렉트릭 계속 뭐 두 종목 계속 관심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좀 크게 출렁였던 2차전지 시총 상위 종목들 다시 한번 점검해 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긴급 진단, 2차전지 수급이 반도체로 그럼 이동하겠느냐? 그 점이 또 궁금하시죠? 오늘 딱 그 코스닥이 급락하는 순간, 에코프로 그룹주가 하락하는 순간 한미반도체 주가가 하락해서 상승으로 빡 올라가지고 이 수급이 반도체로 쏠리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어요. 또 오늘 SK하이닉스의 실적도 나왔잖아요. 개인적으로 이사님은 그 수급이 완전히 2차전지에서 사라지면서 시장 하락을 유발하기보다는 반도체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오전장만 놓고 본다라면은 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인데 지금 당장 시장을 놓고 본다라면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하락의 이유가 일단은 지금 포스코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워낙에 시가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지수를 끌어내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 전체를 끌어내리는 효과 때문에 지금 반도체 섹터마저도 다 프로그램으로 끌고 내려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시장 전체에 대해서 이제는 반도체 섹터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시장 욕구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끌어내리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 대장주라고 할 수 있었던 이스페타시스가 11%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도 6%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본다라면은 일단 지금의 경우에는 시장이 그동안 과한 상승을 보였었고 그런 과한 상승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쉬어간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경계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시간만 좀 지나고 나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수급이 확산이 되면서 낙폭과대 섹터 쪽으로 갈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상반기에 조금 좋은 시세를
보여왔었던 종목들이나 섹터의 경우, 특히나 상반기에 뭐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섹터, 특히나 그 안에서 HBM과 AI 섹터의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시세를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일단 이들 섹터의 경우에는 이렇게 시장이 고점 부근에서 흔들릴 때는 1차적으로 내용을 떠나서 차익 시장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SK하이닉스의 실적도 공개가 됐고 우리가 그동안 반도체주들이 좀 쉬어가는 이유를 굳이 찾아보자면 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을 좀 보고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번 컨콜에서 뭔가 그런 심리를 움직일 만한 내용이 나왔어요? 어때요? 뭐 예상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네. 네. 근데 매출이 상당히 의미 있게 크게, 그러니까 1분기 대비해서 크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분기별로는 매출액이 이제 지금 한 7조 3천억인데 1분기 대비해서는 무려 한 43.6% 증가를 했고. 네. 또 디램의 판가 인상, 그 판가 단가가 한 9% 인상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7월 1일에서 7월 20일까지의 국내 무역 수지 수출 지표만 봐도 아 그래 반도체가 좀 뭐 주식 시장에서 놓고 보면은 굉장히 또 이제 뭐 소부장 쪽에서 많이 선당 공정 관련된 그런 쪽은 많이 상승했는데 반도체 수출이 보니까 많이 뭐 회복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없었죠. 그래서 아 이게 좀 아직까지도 수출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인된 거는 아 그래 한 1분기 이후 수출 지표만 보더라도 좀 바닥은 지나고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또 이제 김우현 SK하이닉스 CFO 같은 경우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회복 국면에 접어든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것도 좀 예상된 부분이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는 거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재고도 보면은 16조 4천억 원입니다.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데 1분기 대비해서 한 4% 감소를 했다라는 것도 하반기에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인이었다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희 회사님은 앞서 제가 김성훈 이사님께 드렸던 질문인데 네. 2차 전지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이동할 것 같냐라는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오늘 반도체 주들이 전반적으로 파란불을 켜고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아예 다 놓고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배터리 아닌 반도체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도체 쪽을 오늘장 매수 기회로 보고 좀 사봐도 괜찮을지. 특히 SK하이닉스의 이 컨콜을 보고 나서 네. 또 그 의지가 조금 더 힘을 받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수세가 한국하면은 반도체랑 2차 전지죠. 네. 그래서 2차 전지가 좀 쉬어갈 때 반도체로도 그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매수 강도가 지금 수출 지표도 워낙 약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방향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급할 필요는 없지 않나. 급할 필요는 네. 없지 않나. 네. 오늘은 아니다. 네. 이렇게 눈이 커지니까 제가 네. 네. 아니 저도 계속 뭐 진행을 하면서도 또 주식도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여쭤봤는데 일단. 그 반도체 배터리 둘 다 가져가는 거는 확실하다. 지금 K를 우리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거는 그 섹터다. 하지만 오늘 그렇게 성급하게 매수 기회다 하면서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는 이야기였고요. SK하이닉스 쪽으로만 집중해 보자면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먼저 소부장보다 쉬었어요. 그래서 상승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대표적인 종목이거든요. 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은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가져가 보셔도 좋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시장은 HBM과 그리고 2.5D 반도체 패키징 쪽으로 이제 보다 보니까 기대감에 의해서 그냥 관련된 소부장 업체들을 먼저 땡겨버린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밀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숫자가 당장 나오지가 않습니다. 내년 숫자를 이제 끌어와서 이제 그동안 주가를 올렸는데 당장 올해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흔들릴 때 먼저 차익 실현을 먼저 하자라는 것이 오늘 하락의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 있고요. 그 얘기는 일단은 숫자에 대한 어서는 이제 전자나 하이닉스의 경우는 실적 발표를 이제 이미 한 상황이고요. 전자의 경우에는 물론 HBM3에 대해서 양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자신 있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속도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의 경우는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4분기부터 가파르게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휴대폰 사업부의 경우에는 이제는 오늘인가요? 그 폴드5라도 이제 발표를 이제 할 텐데. 언팩 행사하죠. 네. 이것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결국 3분기 실적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이쪽입니다. 얘네가
결국 3분 실적을 이제 자주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상당히 좀 심혈을 기울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어느 수치를 잡아주고 4분기부터는 반도체 이제 현물가나 고정가가 이제 완벽하게 돌아서면서 숫자가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이제 보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의 조정을 이용해 보시는 게 좋다. 근데 진짜 내가 삼성전자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삼성전자 말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보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는 보합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잠깐 지수 볼까요? 코스피 1.72% 급락, 코스닥 다시 4% 넘는 폭락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오늘 단숨에 하루 만에 37포인트 이상 증발하면서 901선까지 내려왔어요. 처음에 코스닥이 하락이 시작했던 순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까지 밀렸다가 다시 어느 정도 저점 받고 올라서는 듯 했는데 현 구간 4% 넘는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과 관련돼서요. 네. 중요한 일정도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제 이번 주에 그 미국의 빅테크 또 실적 뭐 하이라이트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뭐 AI 반도체가 이제 AI의 그런 이제 시장의 성장성 촉발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빅테크 쪽에서 이제 엔비디아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근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8월 23일이에요. 그러면은 지난 5월 말에도 2분기 가이던스를 굉장히 높여 불렀죠. 그러면은 실적 기대감이 클 수 있다는데 8월 23일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은 새벽에 발표하니까 국내 시장으로는 8월 24일 한국 시장에 영향을 줄 거예요. 네. 근데 8월 24일 날 또 어떤 일정이냐면은 네이버의 하이클로바 X가 8월 24일 날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8월 24일 현지 시간으로 또 미국에서 또 잭슨홀 회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넷째 주의 중요한 일정 지금 세 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8월 넷째 주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참 시장이 우리를 많이 흔듭니다. 그럼 이 종목은 어떨까요? 저희 실적 좋다고 하면서 좀 나름 기대했던 자동차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만나보시죠. 긴급진단 세 번째입니다. 실적 좋은 현대차마저도 휘청인다. 오늘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저는 영업이익도 잘 나와서 그 현대차가 한 3조 9천억을 예상을 했는데 4조를 넘기는 영업이익을 내놓았거든요. 그럼에도 현대차의 주가가 오늘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많이 안 빠지지만 하락하고 있다.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요? 네. 일단은 뭐 그동안 실적에 대해서는 시장이 이미 다 좋게 나올 거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 반도체가 없어서 차가 나오지 못했다라는 것을 많이 뉴스를 통해 들으셨을 텐데 이런 이연된 수요들이 폭발하면서 2분기에 물량들이 엄청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플리시라고 하죠. 법인에서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을 플리시라고 하는데 그런 플리시도 역시나 폭발을 했었고 환율 효과가 더해졌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품 믹스라고 하는데 고부가 가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SUV가 좀 많이 팔렸고 제네시스 같은 이제 좀 비싼 차들이 좀 많이 팔리면서 좀 좋은 실적을 만들어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이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건설기계, 굴삭기의 경우도 그동안 주가가 못 갔다가 최근에 올라섰는데 가장 큰 이유가 못 갔던 이유가 네. 피크아웃 눌려있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이제 박스권에 갇히는 종목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피크아웃입니다. 2분기의 경우도 이제 현대차, 기아차의 경우도 2분기 실적 잘 나올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야 이거 어차피 이것도 피크아웃 아니야라는 우려감이 결국은 실적 발표 후에 주가를 더 이제 슈팅을 못 만들어내고 다시금 좀 밀어내기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 개인적으로는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은 너무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금리 결국 자동차의 주가 저는 금리가 방향을 잡고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보통 현차를 주고서 자동차를 사시는 분들은 없죠. 그러면은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금리가 만약에 상당히 한 번 더 확정을 해주는 뉘앙스만 나오게 된다라면은 금리 상당히 확정이 되면은 결국 실제 시중에 걸리는 금리는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실제 금리는 떨어지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금리 단에서 좀 피해를 봤었던 자동차 주제의 경우에는 다시는 멀티플이 리레이팅된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내일 금리에 대한 결정 좀 여러분들이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확정되면 중립금리 선언 이야기가 슬슬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시장금리는 하락 반영을 하면서 또 현대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자동차 업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저희 시청자분 중에서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방금 이제 피크아웃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가 다 반영됐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이 전기 자동차, 특히 현대차의 경우에는 지금 인도에서 잘 팔리고 있다는 거죠. 기존에 잘 팔리던 시장 외 시장에서도 잘 팔리고 있고 네. 유럽이라든가 북미 시장에서도 나아가고 있고 또 지금 2차 전지가 그렇게 열풍인데 그 2차 전지 어디에 탑재합니까? 전기차에 탑재해서 판매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현대차와 기아의 픽아웃을 논하기 좀 이르지 않을까. 또 그와 함께 자동차 부품주들 지금 미국에 공장 짓고 있는데 실적 하반기 더 좋다면서요. 왜 자꾸 주가를 미리 이렇게 빼는 걸지요? 전기차를 말씀하셔서 그런데 네. 상반기에 그 미국 시장의 그 순수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 점유율이 줄었죠. 네, 줄었습니다. 네. 네, 줄었고 또 인도를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에 그렇죠. 테슬라에서 인도 시장에 네, 그 테슬라 모델 3 24,000달러에 판매하려는 공장 또 증설 논의가 또 이슈가 있었죠. 또 그 시장마저. 네, 그래서 네. 미국에서는 테슬라 모델 3 40,000달러, 중국에선 32,000달러, 인도에서 24,000달러에 팔려고 하네요. 그리고 또 테슬라에서 이제 수익성 가이던스에서 보면은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 업계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률 유지 문구가 삭제됐어요. 네. 그래서 좀 하반기에 좀 살펴볼 완성차 입장에서도 전기차도 그렇지만 좀 살펴볼 이슈가 좀 많다는 것 자체가 물론 뭐 실적만 놓고 보면은 지금 둘이 합쳐서 시가총액이 한 70조 초반밖에 안 되는데 현대차랑 기아 지금 2분기 영업이익만으로도 지금 7조 전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저평가될 거 맞는데 네, 하반기에 좀 살펴볼 이슈들이 여러 있다는 거 좀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도 좀 많이 빠지고 특히 SL도 그렇지만 서현이와 화신이 거의 자동차 부품 내에서 대장격 역할을 했기에 그런지 오늘 좀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 또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은 오늘 하락의 경우에는 하락의 거의 절반의 이유가 절반 이상의 이유가 2차 전지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2차 전지 섹터 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2차 전지 섹터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이 그냥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온 이유가 다 뻔히 다 알고 있죠. 다른 종목들 다 팔아서 2차 전지 섹터를 아침부터 다 소위 말해서 지르기 때문에 급락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락에 대해서 이 종목의 펀더멘탈에 이상이 있어서 물론 밀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은 수급적인 요인이 가장 크기 때문에 오늘 하락의 이유만 놓고서 여러분들이 섣불리 판단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의 어떤 2차 전지로 발생된 어떤 수급의 변동성이 조금은 가라앉는 것을 먼저 보시고 나서 일단 우리가 전략을 새롭게 수립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동차 섹터의 경우에는 역시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먼저 보시고 나서 다음에 전략을 다시 한번 수립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시장에 파란불을 켠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수 보시면요. 코스피는 1.78%의 하락 속에 2589선.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단에서 지수를 움직여줬던 LG에너지솔루션이라던가 LG화학의 주가 상승폭 모두 다 반납을 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에서는 4% 넘는 급락이 900선까지 지수가 밀려 내려왔습니다. 이전에 800선에서 움직였던 지수를 본다면 여전히 높아 보이긴 하지만 단 순식간에 39포인트가 증발해버렸다는 점에서 오늘 받는 충격이 또 하락하는 종목 개수가 많다는 것에서 여진이 지속되고 있어요. 현재는 901.1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긴급진단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